자, 오늘 기대해도 괜찮을 종목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유진테크입니다. 우리 시장에서 오늘 유진테크 지난주 금요일에 이어서 오늘도 상승할 수 있을까요? 두 분의 전문가 모두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반도체 기업들의 투자 확대 전망, 거기 여기에다가 실적까지 받쳐주는 유진테크 오늘도 상승할 수 있을 거다라는 예상을 해주셨는데요. 과연 오늘도 올라갈 수 있을지 자세하게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기대해도 괜찮아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 그리고 루크투자연구소의 임순재 대표 함께 모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한 주의 시작 월요일에 유진테크 이야기로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유진테크가 왜 이렇게 또 올라간 걸까요? 어떤 분이 먼저, 임순재 대표님이 먼저 설명해 주실까요? 네, 일단 뭐 유진테크는 반도체 전공정 장비를 이제 제조하는 그런 회사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 웨이퍼 증착 장비 관련돼서 상당한 이제 높은 기술력을 갖고 있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올해 그 반도체 기업들의 이제 투자 확대에 대한 이제 그 기대감 때문에 뭐 지난주에 많이 오른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제 TSMC가 그 올해 투자 규모를 440억 달러로 이제 확대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작년에 이제 300억 달러였으니까요. 그거 대비한 30% 이상 증가하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보니까 일단 뭐 TSMC가 투자를 많이 늘린다라고 하게 되면 삼성전자 입장도 아마 2022년도에 이제 투자를 더 뭐 기본적으로 한 40조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보다 더 커지지 않을까라는 또 기대를 해보게 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투자 확대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반도체 장비 업체 입장에서 보면 뭐 그거에 대한 추가적인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좀 확산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뭐 실질적으로 이제 VSLI라는 이제 리서치 회사에서 올해 이제 반도체 장비 시장을 작년보다 22% 증가한 1,243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반도체 장비 관련돼서 뭐 투자가 이제 늘어난다라는 건 뭐 관련된 기업들이 상당히 좀 긍정적인 모멘텀을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뭐 유진테크 같은 경우는 이제 증착 장비 관련돼서 상당하게 그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뭐 관련된 수주도 올해 좀 증가하지 않을까라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반도체 기업들의 투자가 올해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당연히 이런 관련된 종목들, 장비 관련 종목들도 좋은 수혜를 받겠죠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수 대표님, 오늘도 유진테크 올라갈 거라고 보세요? 네, 이런 유진테크를 보고 있으면은 반도체 관련된 쪽에서 실적 좋고 장기적으로 좋고 주가도 같이 올라가는 대표적인 부러운 종목입니다. 네. 네, 이런 종목을 얼만큼 잘 잡고 끌고 갈 수 있느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보면은 몇 개 안 되는 섹터 쪽에서 또 몇 개 안 되는 종목의 패턴을 가져가고 있다라는 쪽의 변화를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만큼 최근에 나온 이슈는 이슈겠지만 네. 그래도 반도체 쪽은 여전히 성장하고 있다는 대표적인 종목들의 흐름을 보여준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말씀하셨던 TSMC가 기름을 부었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일단 지금 파운드리 같은 경우는 계속 성장한다. 뭐 내년도 올해도 한 20% 성장한다. 그러면 가장 직격으로 영향을 끼치는 쪽은 아무래도 DB 하이텍이겠죠. 네, 그와 함께 그쪽은 뺐습니다. 네. 네. 그래서 반도체 공급 부족이 계속 나오는 상황 쪽에서 그래도 여기다 우리는 돈을 더 붓겠다라는 얘기는 그만큼 뒤에 따라오는 누구죠? 삼성전자겠죠. 네, 여기다가 그때 경고장을 날렸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초격자는 계속 이어가겠다라고 네. 하게 되면 시장에서는 일단 그래도 수혜를 볼 수 있는 쪽이 어디겠느냐. 대표적으로 TSMC도 있겠지만은 그 밑에 또 대만 쪽에도 밸류체인들이 많겠죠. 그와 연관될 수 있는 기업들이 어디냐라고 한 점 쪽에서 유진테크가 가장 많이 부각을 받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특히 메모리, 비메모리 쪽에서 고르게 비중을 가져간다는 관점 쪽에서 실적을 보게 되면 한 2018년도 전쯤엔 좀 어려웠습니다. 그러다 그때 턴어라운드가 이어졌고요. 2020년도부터 오히려 빠르게 실적이 좋아지기 시작하면서 특히 올해 매출을 예상해 보게 되면 한 4,500억대, 한 47% 증가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영업이익은 1,300억대. 63% 증가한다라고 하게 되면 작년부터 이어졌던 실적의 빠른 변화가 올해도 계속 이어간다라고 하게 되면 좋으네요. 좋네요. 네. 네. 사고 싶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아, 이상입니까? 네, 네. 아, 마지막 멘트는 사고 싶다였고요. 네. 자, 유진테크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실적 개선세도 뚜렷하고 이 반도체 큰 공룡 기업들의 투자도 확대되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
자, 전고점이 한 55,100원 이것을 기록을 했는데 11월이었습니다. 작년 11월에 과연 전고점 돌파하면서 신고가 행진을 펼칠 수 있을지 일단은 두 분은 다 긍정적으로 좋은 패턴,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라고 평가를 해주셨으니까 유진테크 오늘도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